요즘 틱톡에서 파운데이션을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바르더라고. 저 짓을 왜 하고 있어? 아, 땀 못 바르겠는데 이거. 안녕 동생들. 한국피부과학연구원 원장 아나니아. 요즘 틱톡에서 파운데이션을 물에 담가서도 바르고 물에 구워서도 바르고 거품을 내서도 바르고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바르더라고. 그게 일반 퍼프로 바르는 것과 정말 차이가 있을지, 커버력, 모공 커버력, 밀착력, 보습력, 유분 개선을 전문 기기를 통해 테스트를 해봤어. 궁금한 동생들 얼른 앉아봐. 사용감을 한번 볼까? 짜잔! 언니가 테스트하려고 지금 메이크업을 지운 상태야. 그럼 틱톡에서 유행하는 방법으로 파운데이션 발라볼게. 먼저 물이 있는 비커에 파운데이션을 짜고 보면 이렇게 기름에 뜬 거 보이지? 유분이 분리가 되고 이렇게 건져서 이렇게 이렇게 손으로 골고루 피고 마지막에 퍼프로 두들겨 볼게. 약간 쿨링감이 있고 유분기가 좀 사라지는 느낌. 그리고 이렇게 퍼프로 이렇게 마무리로 두들기니까 약간 뽀송한 느낌. 모공 사이사이도 잘 메워져. 곱게 잘 먹는 것 같고 뭉치지 않고. 아까 요 정도 발랐거든? 이 정도를 하고 약간 기름지다. 일단 손으로 피고 퍼프를 한번 두들겨 볼게요. 비슷한 것 같아. 모르겠어. 다음은 파운데이션을 달고나 머랭 거품처럼 만들어서 바르는 건데, 먼저 약간 깊은 컵에 물이랑 파운데이션 넣은 다음에 거품기로 머랭 만들듯이 섞으면 된대. 한번 해볼까? 물을 넣고 머랭 만들려면 이게 양이 많이 들어가야 되거든. 이렇게 해서 거품기로 얼마나 돌려야 돼? 좀 오래 있어야 돼서 제가 저 짓을 왜 하고 있어? 아니 도대체 얼만큼 넣는 거야? 아 이게 머랭이구나. 야 이건 진짜 환경오염이다. 이 머랭 나온 거 뻑뻑해. 약간 두껍게 발라진 느낌. 뻑뻑하고 하얘졌고 커버력은 좋네. 하긴 뭐 많이 워낙 파운데이션이 많이 들어와서 그렇긴 하지만 지금 거의 동일한 양을 바른 거거든? 두껍게 발라진다. 이게 지금 리퀴드 파운데이션인데 지금 머랭으로 만드니까 크림 파운데이션? 옛날에 오리리 카바마크 알아? 그런 느낌. 오리리 카바마크. 엄마들이 발랐던. 쿨링감 딱히 없고 약간 무거운 느낌이고 그 다음에 이걸 한번 다시 해볼까? 처음에 컵을 되게 바를 때 아 이게 물이랑 섞여서 머랭이 돼서 처음에 바를 때는 백탁처럼 나타나다가 이 피부 온도가 딱 먹으면서 그게 사라졌어. 오히려 커버력이 안 좋아. 크게 안 좋아 오히려. 물이랑 많이 희석해서. 오히려 별로고. 결론은 지금 거의 육안으로 봤을 땐 그저 거기 그게 그거야. 근데 왜 물에 담궜다 쓰고 왜 머랭을 만들었는지 모르겠네.
다음은 불에 구운 다음에 바르는 건데 수제 파운데이션을 짜고 라이터를 끓을 때까지 이렇게 오 이렇게 약간 뽀글뽀글하면 라이터를 끄고 약간 식혀서 바르면 되는데 이게 왜 유행이 된 거야? 아니 화장품은 안정도 평가를 할 때 상온 조건보다 높은 40에서 50도 정도 온도에서 제품 이상 여부를 테스트하긴 하지만 끓는 전까지 테스트하진 않아. 하겠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제품의 변성이 발생할 수 있고 피부에 해로운 물질들이 나올 수도 있어. 물론 논문이나 문헌에 나온 결과가 아니라 단정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상 여부를 테스트하지 않은 조건을 위험할 수 있는데 굳이 왜 이렇게 하냐는 거지. 나 못 바르겠는데 이거? 동생들은 따라하지 마. 알겠지? 과학적 수치 검증. 자 그럼 이제 물에 담그고 바른 것과 머랭 거품을 내서 바른 것과 퍼프로 바른 것 중 어떤 게 더 결과가 좋게 나왔는지 알려줄게. 먼저 커버력 테스트. 3위는 물에 담근 파델. 전 68.66에서 직후 70.31, 개선율 2.40%로 3위. 2위는 머랭 파운데이션. 사용 전 67.17, 사용 직후 69.03, 개선율 2.78%. 1위는 퍼프로 바른 파운데이션. 사용 전 67.04에서 사용 직후 69.37로 개선율 3.47%가 나왔네. 역시 물이 섞여서 그런지 커버력은 퍼프로 바르는 게 가장 높네. 다음은 모공 커버력. 모공 커버력 테스트 3위는 머랭 파운데이션. 사용 전 2420, 사용 직후 871, 개선율 64.01%. 2위는 물에 담근 파운데이션. 사용 전 2722, 사용 직후 336, 개선율 87.66%로 2위. 그럼 1위는 퍼프로 바른 파운데이션. 사용 전 2592, 사용 직후 267, 개선율 89.70%로 1위를 차지했네. 모공 커버도 역시 퍼프가 잘 되네. 밀착력 테스트. 변화율이 낮을수록 밀착력이 좋다는 거 참고하고 밀착력 개선 3위는 머랭 파운데이션. 사용 전 2.28, 사용 직후 9.73, 변화율 326.99%. 2위는 퍼프로 바른 파운데이션. 사용 전 2.21에서 사용 직후 6.71로 변화율 203.35%가 나왔네. 1위는 물에 담근 파운데이션. 사용 전 2.23, 사용 직후 5.06, 변화율 126.89%로 1위. 유분기가 걸러진 물에 담근 파운데이션이 밀착력이 높아지나 보네. 다음은 보습력 테스트. 3위는 물에 담근 파운데이션. 사용 전 2.74에서 사용 직후 16.65, 개선율 507.66%로 3위. 2위는 퍼프로 바른 파운데이션. 사용 전 3.39, 사용 직후 22.52, 개선율 564.31%. 1위는 머랭 파운데이션. 사용 전 2.51에서 사용 직후 22.72로 개선율 805.18%가 나왔네. 아무래도 물이랑 같이 뭉친 머랭 파운데이션이 보습력이 가장 높게 나왔네.
자, 마지막 유분 개선 테스트. 3위는 퍼프로 바른 파운데이션 사용 전 232, 사용 직후 80, 개선율 65.52%. 2위는 물에 담근 파운데이션 사용 전 202, 사용 직후 67, 개선율 66.83%로 2위. 그럼 1위는 머랭 파운데이션 사용 전 168, 사용 직후 27로 개선율 83.93%로 1위를 차지했네. 머랭 파운데이션이 가장 꾸덕하고 건조했는데 역시 유분 개선율 1위를 차지했네. 과학적 검증을 통해 인기템들의 진짜 제품력 순위를 매겨보는 안언니 픽타임. 그럼 세 가지 방법 중 안언니 픽을 뽑아볼까? 테스트를 바탕으로 점수를 매겨본 결과 안언니 픽 1위는 퍼프로 바르는 파운데이션. 커버력 1위, 모공 커버력 1위, 밀착력 2위, 보습력 2위, 유분 개선 3위로 안언니 픽 1위로 뽑았어. 스킵 금지! 오늘은 좀 색다르게 일반 화장품 테스트가 아닌 유행하는 특이한 화장법을 비교해봤는데 어땠어? 테스트 결과를 통해서 일반 퍼프로 바르는 게 더 좋다는 걸 확인했으니 굳이 해보지 않아도 되겠지? 정말 호기심에 한 번쯤 해봐도 괜찮은 것 같은데 데일리 메이크업은 그냥 퍼프로 바르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 안녕.